방송인 이지혜가 셋째를 가지기 위해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을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일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믿지 않은 관종원 니에는 이지혜 셋째 도전 3개월 동안 준비한 시험관 시술 풀스토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이날 이지혜는 해당 영상을 통해 약 3개월 동안 셋째를 갖기 위해 진행한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과정을 생생히 전했다. 영상 말미 이지혜는 병원에 잘 다녀왔고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야 카메라를 켠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예상은 했는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더라. 수정된 5개 중에 3개가 5일까지 배양이 됐는데 3개 다 유전자 이상으로 결과가 나와서 PGT, 프리임플랜테이션 제네틱 테스팅,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과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상은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냐. 기분이 막 썩 좋지는 않다. 좋지는 않고 제가 나이도 있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다. 이지혜는 결제를 하고 나오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나름 인공수정도 그렇고 시험관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장 또다시 시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생각할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또 준비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사실 준비하면서 제가 일도 너무 많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힘들긴 했다. 난자, 채취 날 녹화도 해야 됐고 여러모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좋은 결과였으면 했는데 저는 뭐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욕심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고 잘 받아들이려고 한다. 인생이 어떻게 다 제 마음대로 되겠냐.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자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지혜는 아까 사실 막 울컥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했다. 그냥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싫다 이젠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샀다.